청와대에서 이분이 일어나서 시도업 잡으려고 이렇게 들리게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역사 이렇게 잡아서 세 골을 이렇게 밀어주세요. 상대방 체중이 이렇게 앞쪽으로 쏠리지 않게 뒤로 가게, 예, 뒤로 가게 밀어주십니다. 다리도 살짝 밀어줄 거예요. 상대방 먼저 올라오면 무릎 먼저 받치고 그다음 손 역사 잡고 한 번 더 밀어주시면 돼요. 그럼 무게중심 뒤로 완전히 넘어가요. 넘어가면 손 레이스 잡을 거예요. 손을 바로 뒤로 안 넘어가려고. 그러면 뒤꿈치를 당겨가지고 이 오른쪽 옆구리 넘어가요. 네. 뒤꿈치 당겨서 옆구리를 갖다 대요. 이렇게 갖다 대고 이제 스텝이 뒤로. 그래서 이 베이스 없는 대로 엉덩이 눌러줍니다. 엉덩이 눌러주고 다리 받쳐주고 오른발이 옆구리에 있다가 허벅지 뒤쪽에 이렇게 받쳐주면 돼요. 손 베이스 잡고 엉덩이 눌러서 배 깔고 사이드 컨트롤까지 이어주시면 돼요. 상대가 일어나면 무릎 먼저 받치고 이렇게 무릎을 살짝 받치고 그립이랑 같이 밀어주면 돼요. 밀면 뒤로 안 넘어지려고 다시 안 넘어지려고 베이스 잡을 거예요. 뒤꿈치 당겨서 반대쪽 옆구리로 뒤꿈치 당겨서 옆구리로 넘겨주고 자 이발 스텝 따라가고 따라가서 베이스 없는 쪽으로 눌러주면 돼요. 엉덩이로 이렇게 롱스텝 딱 들어가면서 눌러주세요. 앉아주고 앉아서 어깨 몸을 눌러주면 돼요. 오른손 땅 베이스 이 자리는 손은 다리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밀어줄 거예요. 예, 이분이 엉덩이 빼게 바로 들어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을 살짝 밀어주고 슬라이드 해주면 코어가 힘이 딱 죽어요. 자, 바로 다리 바꾸고 사이드 컨트롤까지 하시면 돼요. 일어나면 살짝 무릎 받치고 밀어주고 뒤꿈치 당기면서 넘기고 스텝 따라가고 왼쪽이고 손, 발 이렇게 눌러주고 슬라이드 하면서 다리를 반대쪽으로 밀어주면 돼요. 그다음 다리 스위치하고 엉덩이가 무겁게 해서 이렇게 엉덩이가 무겁게 무겁게 눌러주면서 사이드 컨트롤까지 하시면 돼요. 자, 이거 한번 잡게요. 자 이제 이번에는 무릎 이렇게 앞으로 대고 그리고 이 다리가 옆으로 넘어가 있죠. 옆구리로 해서 니온벨을 보이잖아요. 자 이번에 이 그립이 여기로 갈까요? 이쪽으로 이쪽 어깨 방향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무릎이 가슴을 타고 있어야 돼. 상대방이 내 밀면은 이분이 안 밀려고 안 밀거든요. 같이 무릎이랑 가슴이 이렇게 만나게 돼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게 돼요. 무릎이 타야 할 수 있게 밀어주면 그래서 밀고 계속 가면 상대방이 도망간다. 엉덩이 뺄 때 빼는 타이밍에 뒤꿈치 당겨서 옆구리를 빼요. 이렇게 빼고 다리가 손 있는 데로 가요. 손 있는 데로 하고 눌러주면 베이스 없는 데로 눌러가요. 누를 수 있어요. 자, 일어났을 때 무릎이 가슴을 밀어줘야 돼요. 손도 같이 밀어줘요. 그러면 상대방이 뒤로 안 눕혀주려고 베이스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내 무릎을 눌러줄 거예요. 베이스 없는 쪽으로 눌러주면 이 다리 손이 베이스 없는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엉덩이 빠지게 돼요. 그 빠지는 타이밍에 뒤꿈치 빼야 돼. 하나 빼고 다리가 손인데 쫓아가. 쫓아가고 무릎이 베이스 없는 이 뒤쪽으로 왼손 뒤쪽으로 눌러주면 돼. 쫓아가고 눌러주면 돼. 그러면 베이스 딱 죽어. 그래서 같이 밀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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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고 쫓아가고 상대가 도망갈 때 뒤꿈치 당겨서 옆구리로 넘겨요. 네, 옆구리 넘기고 다리 손 쫓아가요. 손 쫓아가면 등추에 다리 베이스 없어요. 바로 무릎이 앞으로 그냥 누르면 이분 일어나 버려요. 그냥 누르면 일어나 버려요. 배로 밀어요. 무릎하고 배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따다가 그다음 무릎이 이렇게 세워지면 안 돼요. 그럼 베이스 없어. 무릎이 안장다리죠. 이렇게 그러면 튼튼하게 베이스 잡을 수 있고 언더북하고 무릎 슬라이드 하면서 사이드 컨트롤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거 한 번씩 할게요. 자, 손 베이스가 계속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이 손에다가 기무라 잡을게요. 기무라. 오른손이 겨드랑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 겨드랑이 아래로 이렇게. 그래서 손등을 이렇게 받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겨드랑이에 팔짱을 껴서 손등 받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손을 떼보세요. 떼서 당겨보세요. 본인 앞으로. 이렇게. 걸 때도 손이 걸리게. 이렇게. 걸리게끔 이게 대고 계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왼손이 바로 들어가서 손목. 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 붙여가지고 가보세요. 그 다음 내 손목 잡고 이런 식으로 잡고 오른쪽 무릎이 가슴을 눌러주면서 오른 왼쪽 쳐다보고 오른쪽 어깨 부를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거 넘어가요. 안 돼요. 넘어가고 팔을 딛고 팔을 딛어주고
양손을 상대방 손이랑 같이 가슴에다 붙여주면 돼요. 손바닥을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붙여줄 거고 상대방이 일어나면 팔뚝이 목에 받쳐야 돼요. 이렇게 팔뚝이 이렇게 목에. 손이 이렇게 넘어가면 팔꿈치가 넘어가면 일어나보세요. 눌려서 일어날 거야. 상대방이 이스케이블 해버려요. 팔꿈치가 넘어가면. 내가 눌려요. 내가 역으로. 근데 팔꿈치가 뒤쪽에 가서 팔뚝이 뒤통수 쪽에 가까우면 이렇게. 팔꿈치가 뒤꿈치에 가까우면 이분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오른쪽 무릎이 일어나는 순간 팔꿈치하고 옆구리 사이에 공간이 생겼어요. 이쪽 사이에 무릎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무릎을. 무릎을 넣고 오른쪽 손 보세요. 오른쪽 손을 들어올리면 떠요. 몸이 이렇게. 이렇게 떠요. 이 지렛대 원리로. 이걸 눌러주면서 이 손을 눌러주면서 팔꿈치 들어올리면 지렛대 원리로 몸이 떠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떠올라. 떠오를 때 무릎을 세워요. 오른 무릎 세우고 왼 다리가 바로 걸어요. 이렇게 무릎 세우고 왼 다리가 얼굴 걸어서 리바 아니 안바나 백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쫓아 이렇게 다리가 쫓아가요. 그래서 팔자 끼고 손등을 이두박근 앞에 이렇게 걸어놓고 있으면 돼요. 이게 이러고 있으면 손이 당길 때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트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 손 잡고 연결하고 왼쪽 하늘 쳐다보면서 어깨를 굴러 오른쪽 무릎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팔꿈치 대고 어깨를 롤업하고 발바닥 땅이 되고 상대방 손을 몸통에 붙여주면서 상대방 일어날 때 손을 당겨서 팔뚝이 목에 목베개가 되게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못 일어나요. 이럴 때 일어나려고 할 때 무릎이 계속 들어가 여기서 쫓아가요. 다리가 엉덩이 쪽으로. 그래서 무릎을 옆구리 사이 찌르고 이 손 지렛대 원리로 살짝 들어올려서 팔꿈치 뜨게. 그 다음 오른쪽 무릎 세우면서 엉덩이 오른쪽으로 빼면 백으로 이동 또는 무릎 세우면서 띄우면 왼발이 얼굴 넘어가자마자 이 다리 쭉 일자로 펴져요. 펴지고 무릎 세워서 혹 쏘이고 안발로 서면 안 돼요. 가시면 돼요. 오죠. 팔짱 끼고 들어가고 붙여주고 다리가 쫓아가서 무릎을 옆구리 사이 끼고 이 손 띄우고 띄우면서 왼발 옆구리 가고 왼쪽으로 굴려요. 계속 굴리면서 왼손 넣고 백 컨트롤 또는 머리 위로 올라가서 다리가 양반 다리처럼 됐죠? 책상 다리처럼 이 다리를 일자로 펴주면 돼요. 펴주면서 손을 당겨다 이렇게 당기고 허벅지 쪼리면서 다리 잠길 때가 있어요. 방금처럼 열려 있었잖아요. 열려 있으면 쉬워요. 좀 더 다리가 빠지기 쉬워. 이 다리가 잘 빠져. 잠겨 이렇게 잠겨 있어요. 다리가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밀어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로 포세지로 가슴에 옆구리에 머리가 들어오게 해서 장구로 이렇게 장구 넘어갔어요. 넘어갈 때 이게 지금 잠겨 있잖아요. 이게 잠겨 있을 때 내가 오른쪽으로 굴르면 오른쪽으로 안 굴러가죠. 내 무릎이 딱 걸려. 걸린 느낌이다. 그래서 왼발을 반대쪽 옆구리에 갖다 대면 돼요. 왼발 발바닥을 갖다 대면 이분 얼굴 라인에 내 옆구리가 껴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깔리게 돼요. 얼굴이 얼굴 깔렸다고 싫어하지 말고. 이거는 뭐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반칙이 아니에요. 얼굴 깔린 거는, 몸통에 깔린 거는. 그래서 뭐 이제 푸딩 초크라고 배로 깔아서 배로 얼굴을 눌러서 초크할 수도 있어. 그게 있어. 근데 그래서 깔렸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자,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서 딱 걸려요. 일단 걸리는 느낌 나 지금. 그래서 이걸 롱스텝 못 해. 그러면 반대로 넘어간다.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이 발로 상대방 다리를 밀어줄 거예요. 이 다리 위에 한번 아래를 한번 이렇게 해서 홀버워지기 계속 홀버워지기 계속 밀어서 이발 빠지면 다리 스위치하고 기무라로 가요. 골반 틀고 완전히 머리 쪽으로 옆구리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옆구리 회전되어요. 하체가 회전하면서 왼쪽으로 이 오른손이 들어올리면 지렛대 올리면 들리죠. 이렇게 그냥 계속 들으면 일어나보세요. 아예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넘어갈 때 오른발이 얼굴 허벅지를 막아야 돼. 이렇게 얼굴 앞에 이렇게
허벅지 막아주고 멀리 있다. 유연성이 부족해. 그럼 지그재그. 다리를 지그재그 해서 허벅지가 얼굴 위에 올라오게. 자, 이 발 지지한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 당기면 어깨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잘 걸어주세요. 여기서 장벽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밀어내고, 밀어낼 때 몸을 여기로 떨어뜨려요. 네, 여기서 대고 있다. 여기 누르면 상대방도 나 미인다고 이렇게 안 눌리려고. 그때 밀면서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뜨려요. 네, 여기 타고 내려가요. 이렇게 벌고 벌고. 내가 잡으면서 눌러주면 다리 오른 다리가 걸리는 게 확 나. 지금 안 굴러가죠. 이때 왼발을 무겁게 한 왼발을 이쪽으로 보세요. 여기서 말고 반대로 던지면 몸이 그쪽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손 아래로 왼발로 위쪽 허벅지 아래쪽 허벅지 계속 밀어줘요. 이렇게 헐거워지게 여기 싸움 해주고 오른발 빠지는 순간 다리 스위치하면서 왼쪽 옆구리 돌아놓고 이 손이 눌러줄 수 있게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돌려요. 이렇게 무게 돌리고 나서 오른발을 크게 딛거나 짧게 해서 지그재그 이렇게 다리를 지그재그 해서 머리 끼게. 그 다음 이 발 지지한 상태에서 왼쪽에 체중 싣고 오른쪽 팔꿈치 들어올리면 어깨가 떠요. 그래서 김무라가 들어가요.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이제 100%라는 게 없어요. 100%라는 게 제가 안발을 확실히 그립을 다 안발 그립 잡고도 이분이 탈출할 수 있어요. 라스트 디스케이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확률이잖아요. 확률인데 확률을 내 확률을 내가 서브미션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포지셔닝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7번 하면 내가 10번 할 수 있게 확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계속 높여요. 그 높이 싸움에서 이게 점유를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위를 계속 점유할 수 있게끔 가는 거예요. 방금 여기 가서도 저쪽에서 질문했는데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갔는데 무게중심이 아예 이렇게 떨어졌어. 그래서 넘어가지를 못해. 지금 머리에 걸리는 느낌이다. 그죠? 이렇게 아예 안 넘어가. 이쪽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포기해야 돼. 이거를 굳이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굳이 잡고 있으면은 이분이 일어나요. 돌아서 일어나요. 그래서 포지션이 뺏기잖아요. 그죠? 수입이 돼버리지.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 셀프로 뛰긴 했는데 이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힘을 해서 잡고 일어나세요. 수입 다리 풀고 계속 이거 수입이에요. 서브미션을 잡고 있으면 수입이 아니에요. 서브미션 잡고 있으면 서브미션 그립을 내가 계속 잡고 있으면 수입이 아니야. 이게 풀려야지 수입이 되는 거야. 수입이 이게 풀려야지. 그리고 다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무게중심이 아예 안 넘어갔죠. 그러면 포기하고 다시 바꿔야 돼. 이 다리를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내 엉덩이가 이분 얼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 귀무라를 잡고 있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머리가 훅이 되어버렸어. 머리가. 그래서 저쪽으로 무게중심이 안 넘어가. 그러면 포기하고 이 다리를 이쪽에 다시 찍어줘요. 이렇게 찍어주고 손 일어나서 이거 떠가지고 오른손을 빼서 언더업하고 니코스 다시 가든가 전환을 해야 돼. 전환. 전환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 또 넘어가다가 걸린 느낌이 나. 안 좋아. 그러면 오른쪽 무릎을 반대쪽 옆구리를 가고 베이스 잡아. 이렇게 하프마운트로 가요.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야 돼. 전환. 그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실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도 100%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들어가면 무조건 전환. 루프 이 그립 잡아. 이렇게 잡고 머리를 밀어넣어서 이 겨드랑이 사이 집어넣을 거예요. 오른손은 턱 밑에 이렇게 해서 어깨가 내 어깨 오른쪽 어깨랑 상대방 오른쪽 어깨랑 이렇게 만나게 만나면 돼요. 그 다음 이 다리 잡아. 이렇게 그다음 오른쪽 어깨로 부를 거예요. 왼쪽 쳐다보고 덤블링 하듯이 손을 밀어주면서 넘어가. 그 다음 내가 하체 쪽 내 다리가 상대방 다리 쪽으로 넘어가요. 기어가고 뒤통수를 배꼽 위로 올릴 거예요. 이 손 당기면서 이렇게. 그 다음 발 짚고 뒤통수 눌러주고 힙을 들면서 이거 양쪽 손을 턱걸이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루프 쪽으로 들어가세요. 자, 이 그림
잡고 이거 당기면서 뒤통수를 겨드랑이 아래로 집어드세요. 넣자마자 어깨를 떨어뜨려서 잠궈. 잠궈 놓고 팔 잡고 하나 하늘 쳐다보고 밀면서 오른쪽 무릎을 눌러주면서 롤. 하나, 하체 쪽으로 돌고 머리 올라타고 하나 대들고 힙 올려주시면 로프 쳐봐. 이거 한 번씩 시작.